물에서 텃밭의 채소를 다루듯 여기선 갓 잡은 생선을 요리합니다. 이빨이 되게 세더라고 아까 저분. 예전에 저도 엄마 저기 음식 하는 거 옆에서 막 지켜보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도 이렇게 열심히.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생선 요리엔 마늘이 꼭 들어갑니다. 여기에 토마토와 향신료를 넣습니다. 주 재료는 역시 싱싱한 생선. 이제 익기만 기다리면 되겠죠. 여긴 이게 있어, 이게 뭐야? 드디어 베트남의 엄마표 밥상 완성입니다. 야, 이게 지금 여기 저기 잡은 걸로. 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구가 둘러앉아 먹는 밥상 참 오랜만이네요. 이 요리 이름이 뭐라고요? 갈로 찌개 같은 건데. 아, 이렇게 해서 앞접시처럼 베트남 생선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는데요. 누엉맘에다가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먼저 한 젓가락을 밥 위에 올려놓고요. 맛있어요, 맛있어.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맛은 병어 맛이에요, 병어 맛. 약간 병어 조림 같은 그런 약간 이렇게 보들보들한 살. 세계 문화유산 하롱베이가 키운 자연의 맛이라서 더욱 특별합니다. 하나 먹어봐. 형이 줄까? 형이 줄까? 형이 줄까? 맛있어? 누군가에겐 스쳐간 여행지였던 이곳. 하지만 이들에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롱베이는 삶의 바다입니다. 가족의 삶을 지켜준 바다. 하롱베이를 떠나서 이제 또 다른 바다를 만나러 갑니다. 하롱베이 남쪽 바닷가 마을 남딘을 향해 갑니다. 해안가 작은 마을답지 않게 상점들이 즐비한 이곳. 베트남 무역의 교두보였던 항구도시 남딘은 한국의 이순신 장군에 비견되는 베트남 영웅 쩌능다오 장군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물리쳤던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몽골 제국을 막아낸 베트남 해전의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물의 나라 베트남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피싱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생 처음 본 풍경이었습니다. 장대에 올라선 사람들이 축구를 합니다. 저걸로 공유도 차시고 계셔. 어떻게? 원래 저 장대에 깎여오는 낚시를 하는 기구인데요. 물때를 기다리는 어부들이 잠시 축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나무가 대나무구나. 오. 디 thử đôi cà kheo này để thấy được cái 아, 저 제가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봐. 진짜요? 진짜. 한번 깎개오를 신어볼까요?
야, 이게 그런데 어떻게 신냐고요? 일단 발에다 먼저 종아리에 고리를 끼운 다음 그 고리를 다시 막대에 겁니다. 고리 하나로 다리와 장대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럼 제가 도전해 볼까요? 아우! 여기 다리들이 다 소녀다리인가 봐. 내가 장단지가 이렇게 굽나? 종아리 굽기가 문제였습니다. 한눈에 비교되네요. 살이 너무 쓸렸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이제 올라서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건 아니다. 이거 빠질라 그래. 이거 빠질라 그래 여기. 도저히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때 보란 듯 올라가는 아저씨. 야, 쉽지가 않네. 이게 일단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 것 같아. 해보고 싶다. 다리가 굵어 슬픈 한국 남자입니다. 그냥 쑥 들어갔어. 다리가 문제였어, 제 다리가. 그물을 들고 나선 어부들. 마침내 물대가 된 겁니다. 그물을 갖고 가서 하시는 거예요. 와, 이게 물 위에서 서 있기도 쉽지 않은데 물 위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대단한 것 같아요. 깎개오는 수심이 깊은 연안을 고려해 발명된 낚시 도구입니다. 좀 더 먼 바다로 가기 위해 물에 강한 대나무 장대를 신고 올라선 거죠. 저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발도 안 들어갔어요. 야, 이래서 이거를 신는구나, 깎개오를. 깎개오 낚시의 필수품, 넓은 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깎개오 낚시는 배가 없어서 먼 바다로 가지 못하는 가난한 어부들의 낚시법인데요. 그물과 장대가 배를 대신한 겁니다. 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베트남의 전통 낚시법이죠. 그물을 넓게 펼친 뒤 고기를 몰아넣어야 하는데요. 어부들이 깎개오를 신고 거센 파도에 맞서 몸을 지탱했습니다. 과연 고기가 잡힐까 의심하던 순간. 보이시죠? 물고기입니다. 주로 멸치나 새우 등을 잡는데요. 깎개오는 오로지 물대에 맞춰 하루 두 번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점점 물이 빠지니 이젠 나갈 때입니다.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잡았어요? 깎개오를 신어보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너무 굵었어요. 계속 네, 다리만 보시네요. 저 다리가 굵다고 그러시는데.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유쾌한 어부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오늘 깎개오로 잡은 수확물입니다.
언젠간 누군가의 밥상에 오르겠죠.